기억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슴 속 보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좋은 기억을 가진 사람은 늘 가슴 속에 큰 보물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며 그것은 그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는 말인데요. 여러분은 어릴 때의 추억이나 기억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작품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은 조갑상 작가의 단편 다시 시작하는 끝입니다. 이 작품은 부모가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아무런 기억도 없는 고아로 자란 한 여자의 외로움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외로우신가요? 어떨 때 무서우신가요? 그런 질문에 깊이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더라도 이 작품에 공감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즐겨주세요. 다시 시작하는 끝. 조갑상. 기억이라니 점점 모를 소리네요. 남자는 다시 물잔을 움켜잡았다. 그의 손놀림은 조급하다 못해 거칠어 보이기도 했다. 애가 지금 몇 살인데 기억을 못하겠어요? 일이 결정되면 어차피 A에게 이야기해야 할 텐데 어떤 뜻에서 기억이라는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남자가 계속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녀가 침묵을 지키고 있었기에 남자로서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편이 옳을 것이었다. 몇 마디 하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계속 겉도는 이야기만 했을 수도 있었다. 남자의 조리선 말투에 비해 표정이나 행동이 커 보이는 것은 그녀가 했던 이야기가 그에겐 오리무중이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던 것이다. 사실 그녀는 아직도 얼떨떨한 기분에 빠져 있는지도 몰랐다. 남자의 출현이나 제의가 거의 황망간이라 할 만큼 뜻밖이었으니까. 아침에 애희 때문이라는 전화를 받고부터 다방에 앉아있는 지금까지도 그녀는 줄곧 놀란 상태였다. 큰애에게 친외삼촌이 있다는 걸 그녀가 처음 안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런 사실을 애써 기억해두리 만큼 외가라는 존재 자체가 표면적으로까지 문제시된 적은 없었다. 다만 큰애에 대한 남편의 정이 유별난 것은 사실이었고 그러므로 한동안 받아야 했던 고통조차도 그녀는 오직 자신의 내부로만 곰삭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수모도 잊혀져갈 만한 때에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었다.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애를 처음 키운 게 제 외할머니 아닙니까? 기억이야 못하겠지만 앞뒤 이야기를 하다 보면 A로서도 다소 마음이 편할 건 사실이지요. 기실 이런 생각을 낸 것도 어머니입니다. 하나 남은 A가 애연하다는... 그렇구나.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 전화를 받은 뒤로 뭔가 뒤가 당기는 듯한 느낌이 줄곧 있었다. 그게 아주 오래된 어떤 눈길 때문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다니. 큰애가 바깥에서 놀기 시작했을 때 밑의 애수기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인데 놀이터나 골목길 어디에선가 다가오는 눈길을 그녀는 감지할 수 있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기도 했지만 눈길은 집요하고도 조심스러웠다. 등이나 뒷덜미가 가려운 듯해서 뒤돌아보면 쫓아오는 시선은 애수기를 들쳐업은 그녀를 비껴서 있곤 했는데 거기에 A가 있었다. 그래, 그때도 가려웠었다.
그게 본능에 가까운 예감이나 자기 보호였을까? 그녀는 갑자기 실내가 무덥게 느껴졌고 춥다 싶어 여러 겹 입고 나온 옷 사이의 몸 어딘가가 가려오는 듯 싶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는 손등조차도 긁을 수가 없었다. 나야 배 타고 나가버리고 하니 집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속속들이 알아야 할 것도 없긴 하지만 이번에 하선을 하고 보니 그 양반이 돌아갔다는 말 끝에 어머니가 애희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애연해서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불쌍하다는 표현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있어 다행이겠구나. 그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던가. 얼른 기억이 나질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매달리는 것부터가 스스로를 주눅들게 한다는 걸 알면서도 생각은 제 마음대로였다. 전화를 받은 뒤로 잡혀오지 않던 그 무엇이 이렇게 마주앉아 찾아낸 늙은이의 눈길이었던 것처럼 자신의 전 생애의 시간으로 끌어들여가는 막연한 기분을 지워낼 수가 없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어금니를 깨물었다. 아버지 없는 애가 어디 한둘일까요? 있는 것보다야 몇 배 못하지만 그렇다고 어디 다 불쌍하게 하려고요. 아니, 애연하다는 게 친외할머니로서는 가질 수도 있는 마음이라는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저도 죽은 누나까지 해서 남매입니다. 어머니가 배 타는 걸 좋아하실 리 없죠. 우스운 얘기도 되겠지만 그래서 애가 셋입니다. 사내만요. 어머니에겐 딸 자식도 자식이니 거기에서 난 외손녀에 대한 사랑도 자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녀는 먼 발치에서 밟아오는 뒤떨미를 가볍게 하던 가냘픈 체구에 안경 낀 늙은이의 눈길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 섣불리 얘기했다가 야기시킬 남편의 감정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지만 무엇보다 그런 정도는 그녀가 감수해야만 할 일이다 싶었기 때문이었다. 제취로 들어와 살아야 할 자신의 입장을 스스로 수긍했을 때부터 큰애의 존재는 그녀가 건너야 할 강이었지만 그게 세상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새엄마의 입장 이상이라는데 그녀 자신의 문제가 있었다. 그게 순전히 자격지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그녀의 입장이었다. 남편이 새 장가를 들면서 얼마만큼 옛 처가 쪽에 의논했거나 털어놓았는지를 그녀로서는 알 수 없었다. 어느 정도이든 아니든 그게 A와 자신을 뒤쫓는 늙은이의 눈길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었다. 제 딸 자식이 뿌려놓은 핏덩이를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일 테니까. 다만 그 눈길이 이웃의 음험한 호기심보다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형편없이 허약한 발목까지 붙잡고 있느냐가 그녀로선 중요할 뿐이었다. A에게 다가가는 시선이 그녀의 뒷꼭지를 가렵게 한 것도 그러한 자신의 자격지심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어본 이야기로선 자신의 발목을 그들이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고 그러기에 그녀가 내세울 수 있는 주장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A를 내가 키우겠다고 하면 그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그녀가 지금 쫓기고 있는 심정이나 온통 시리도록 허허로운 발목까지 내보여야 될 것 같아 그녀로선 난감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께서 몇 번 들먹인 기억이라는 건 그 애에게 미칠 수도 있는 상처를 두고 하는 말씀이겠죠? 이제는 남자가 기억을 들먹이고 있었다. 난로가에 자리를 잡은 게 애초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없지만 그녀는 후회스러울 만큼 답답하고 갑갑했다. 그녀는 다시 가려움증이라도 일어날까 두려웠다. 기억이라는 낱말만큼
자신을 형편없이 두렵게 하는 것도 이 세상에 없을 텐데도 그녀는 벌써 몇 번이나 그 말을 입에 올렸던 것이다. 큰딸은 죽은 제 아버지와 지금의 가족들을 모두 기억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도 몰랐다. 지금 이대로 같이 산다면 그런 자체가 아무 문제될 리 없을 테니까. 기억해낼 게 없다는 사실의 행복을 이 남자는 이해할까? 그녀는 입이 말라왔지만 남자처럼 물컵에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큰애를 전에 만난 적이 없다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테고 그렇다면 아이를 위해서도 이대로가 낫지 않을까요? 겨우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 A에 대한 친외가족의 동정을 살펴온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새엄마 된다는 사람이 그런데 전혀 무관심했다고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 후회되었다. 그러나 언제인지도 모르게 등을 간지럽히던 시선이 시나브로 사라져버린 건 사실이었다. 잘은 몰라도 죽은 자형이 재혼한 뒤로 A가 이쪽으로 온 적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야 처음 한동안 신경 쓰고 계시다는 걸 아내 편으로 듣기야 했지만 상식으로 생각해서도 애 앞에 직접 나타났을 리는 없겠죠. 어쩌면 아주머니 편에서 더 잘 알 수도 있겠군요. 아니, 저는 몰라요. 그러시겠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 양반이 살았을 적엔 아예 무심한 게 상책이었을 수도 있을 테니까. 남자는 아가씨에게 다시 물 한 잔을 부탁했다. 바로 옆의 난로 위에 주전자가 끓고 있었지만 아가씨는 다른 데서 물을 가져왔다. 그런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아이의 장래겠죠. 어느 쪽이 나을 거냐는. 지금으로서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할머니나 내가 충분히 뒷바라지할 것은 약속드리죠. 뒷바라지 얘기에 기분 상하지는 마세요. 그게 서로 체면치레로 덮어주고 지나가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걸 아주머니도 알고 계시겠죠. 아이의 장래가 달려있는 거니까. 혼자 몸으로 셋을 키운다는 게 벅차다는 걸 어느 세상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보상금조차 제대로 남긴 것도 아니고 보면. 남편이 죽었을 때 이웃이나 회사에서 하는 말도 바로 그거였다. 산 사람을 위해서 하는 안타까움이라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섭섭함 이상으로 그 말이 귀에 박혀왔다. 누구 가까운 친척이 없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는 지금이야 한없이 아쉽지만 남편의 죽음을 속속들이 지켜본 가족이 있다면 지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는 말을 한다 해도 소로옷이 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남편은 그녀 자신으로 말미암아 비명에 죽었다고도 할 수 있어 제대로 받지 못한 보상금은 뼈를 깎아오는 소리였다. 아주머니가 걱정하시는 애 마음에 남겨질 상처는 생각해보면 오히려 빨리 보여줄수록 낫지 않을까요? 데려가는 쪽에서 이왕 마음이 선 이상 나이가 들어서 자기의 처지를 알고 받을 상처보다는 고민하고 다니는 지금이 나을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도 시간이 많을수록 희미해지거나 빨리 사라질 테니까.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이 들먹인 기억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기억이라는 게 이 남자에게는 겨우 아이에게 줄 상처로만 들렸을 테니까. 그녀는 뿜어져 나오는 주전자의 김을 보고 있었다. 하기야 남자가 새기는 뜻이 틀릴 바 없으면서도 기억 운운한 게 스스로 안타깝기조차 했다. 기억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를 수 있는 가장 큰 요건일지도 몰라요. 어떤 기억은 지극히 슬프기도 하지만 그런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행복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해요. 길가의 돌멩이 하나를 무심코 참으로 해서 잊혀졌던 기억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게 인간으로 태어난 행복 아닙니까? 드러내기조차 싫은 때묻은 기억이 있기에 사람은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죠. 기억을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거예요. 야간 여상을 다닐 때
국어 선생의 말이 피어오르는 김에 실려 들려왔다. 그만한 나이에 젊은 선생에 대한 연모의 정은 누구나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녀로선 남달리 애틋했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는 그 선생의 얼굴조차 보기가 무서웠다. 넌 기억이란 걸 갖고 있지 않은 아이같이 보이는구나. 언제나 국어 선생님은 그렇게 말해올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제발 그만두자. 데려갈 마음이 섰다니 일의 앞뒤를 이 사람들은 다 재어본 것일까. 바쁘게 오가는 상념에 그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아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 소리였다. 이 일이 어디 한쪽 의사대로만 되는 겁니까? 참으로 섭섭한 말이네요. 기른정이야 누가 모르겠습니까마는 정문 가지고만 따질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서류상으로 아주머니의 동의는 꼭 필요한 겁니다. 눈앞의 서운함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기른정을 내세운 적이 있나요? 큰애가 어느 하루도 내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겠어요? 그리고 눈앞의 서운함이란 참으로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서운한 게 지금 무슨 큰 문제이겠어요? 더 이상 이을 말도 찾지 못하는 터에 남자가 이야기를 빨리도 받아주었다. 그러니까 의논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아이의 장래를 두고 크게 생각해보자는. 모든 사단이 자형이 죽었기 때문인데 그런 계제에 이런 논의는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우리 제이가 뒷날 아주머니에게 고맙게 여겨질 시기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쪽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남자는 일어날 눈치를 보였다. 하기야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그녀 스스로 모르는 바 아니면서도 남자가 일어서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는 건 아무래도 자기의 의사를 변변히 밝히지 못했다는 못난 마음 때문이었다. 마음만 결정하신다면 나머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연락드리죠. 나머지 문제라는 게 무엇일까? A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을 말하는 걸까?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큰애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기도 한 생각이 잡혀와 앉을 자리가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조급한 마음들이 일을 해결시킬 것도 아니었다. 왜 첫마디부터 모질게 끊지 못했을까? 주변머리 없이 어정거린 자신의 태도가 책잡힐 일 아니었을까? 망설이는 눈치가 꼭 붙잡아둘 마음도 아닌가 보더라는. 그렇겠지. 진들 무슨 애틋한 정이 있겠노? 어렴풋한 자태만으로 떠오르는 늙은이의 목소리가 연이어 들리는 듯해서 손지갑을 만지작거리는 속도가 빨라졌고 목도 말랐다. 애한테 눈치 보일 짓 하면 내 손에 죽는 줄 알아? 본래 쉰 듯한 목소리가 술에 취해 해대는 말을 들을 땐 오싹 만정이 떨어질 지경이었다. 정 없이 자란 게 되나서 애한테도 안 그럴 수 있어? 별게 아닌데도 큰애에게 관계되는 일이라면 남편은 그렇게 못을 박아왔다. 이제는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박을 사람도 없지만 빼어줄 사람도 없었다. 누구는 배다른 자식에게 더 잘해주는 것부터가 눈치 보는 짓이라고 했지만 그런 남편 밑에서 자신의 처지는 참으로 힘이 들었다. 그렇게 키워온 자식이기에 내놓기 싫다는 것일까? 그녀는 가만히 머리를 흔들었다. 누구에게 이 문제를 의논해야 한단 말인가? 만나자는 연락을 받은 뒤로 뛰는 가슴은 종래 어디에 누구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해 볼 것인지조차 찾아내지 못하게 하고 말았다. 시가적으로 시숙 한 분이 시골서 농사짓고 시누이가 강원도에 살고 있었지만 시숙은 세상 물정을 자기보다 더 모르는 농사꾼이었고 시누이는 애초부터 왕래가 없었다. 직업 하사관과 결혼했다는 시누이의 남편이 죽자
술집을 버리고 사는 눈치였다. 친정 쪽으로는, 아니, 구청이나 그런 곳부터 알아봐야 되는 건지도 몰랐다. 낮에 그런 데부터 들렀다면 좀 더 당당하게 그 남자를 대할 수 있었을까. 그러나 호적이니 어쩌니 하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는 그녀 자신부터가 싫었다. 주전자의 김은 언제나 그만큼인 높이로 솟다가 흩어졌다. 옆자리에서 내뿜는 담배 연기가 김 위에 얹히기도 했다. 엄마, 우리는 왜 외갓집에 안 가? 지연이는 어제도 외갓집에서 잤다는데? 그녀는 매만지던 지갑을 한 손에 움켜쥐고는 일어났다. 7번! 등 뒤에서 아가씨가 말했지만 계산대에 그 칸은 지워져 있었다. 아크릴이라는 건지 지저분하게 숫자가 씌워진 다른 칸들에 비해 종업원이 외친 7번 칸이 말끔하게 지워져 있는 게 어찌 쉽게도 눈에 들어왔을까. 계단을 내려오면서도 엉뚱하게 그녀는 그런 생각에 매달려 있었다. 누가 차값을 내든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일까마는 비워진 하얀 칸이 큰애에 대한 어떤 징조일 것만 같아 그녀는 신경이 쓰이는 것이다. 저만큼 버스 종류소가 보였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다방 입구에 서 있었다. 바깥 출입이 잦지 않은 그녀로선 걸쳐 입고 나온 털 스웨터가 너무 초라해 보였다. 갈 곳이 집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망설였다. 다방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고서야 비로소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구정이 가까워서인지 행인들의 걸음은 바빠 보였다. 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거리는 아직 밝았다. 굳이 퇴근 시간에 맞출 필요도 없는 사람이 왜 이 시각에 만나자고 했을까? 그녀는 망연히 해가 걸려있다 싶은 서편 산자락으로 눈을 두었다. 목적도 없이 멍하다 싶게 하늘 끝을 쫓을 때마다 맺혀오곤 하던 물기가 다시금 눈자위를 짓눌러 놓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그 습관이 마흔이 다 된 지금까지 계속되다니. 그러나 질끔 눈을 감아 물기를 흘려보내고 나면 다시금 열심히 부대끼고 살아야 할 현실이 확실하고 차분하게 다가오곤 하던 것도 예전과 다를 바 없었다. A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 남자 자신의 뜻이 아니라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면서 할머니라는 사람의 주장이 더 무서울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매달리는 남자라는 호칭이 서툴고 거북스러웠지만 굳이 친자를 붙여가며 뭐라고 부르기도 싫었다. 그 사람도 남편을 그 양반이라 했다가 죽은 자영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녀가 결혼을 하고부터 그들은 사실 남이었다. 큰애가 죽은 제 엄마를 기억한다면야 어쩔 수 없는 노릇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엔 아이를 위해서도 남이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내 생각이 틀리거나 속 좁은 여편네의 고집일까? 내가 제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면 A는 어떤 눈으로 나를 볼까? 그녀로선 상상해보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었다. 일부러 숨기거나 나쁜 의미로 기시는 것도 아닐 바에야 그게 죄될 리는 없지. 그녀는 건널목에 잠시 멈췄다가 지나가는 버스를 보고서는 무슨 심사에선지 왔던 길을 재우쳐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야기라도 붙여볼 사람이 그래도 오빠뿐이라는 게 지나가는 버스의 노선 번호를 확인하고서야 새삼스레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동네로 가는 버스는 드물었다. 그녀는 5분 이상이나 서 있다 겨우 버스에 올랐다. 결혼하고 한두 번 갔었지만 남편의 성미나 자신의 채신머리로 왕래가 이어질 수 없었다. 부모 없는 친정이 누구에겐들 서먹하지 않겠는가마는 그녀는 또 달랐다. 큰 올케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내리고 싶기도 했지만 그녀는 계속 손잡이에 매달려 있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형편없이 허약한 자신의 발목을 내보이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지금 그녀의 심사로선 어쩔 방도가 서질 않았다. 연탄 공장을 끼고 있는 길은 사람의 왕래도 드물었고 아예 공장 전용 도로라도 된 양 시커먼 탄차가 연신 들락거렸다. 다른 샛길이라도 난 것일까? 1년 다니다만 여상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밤길은 무섭기만 했다. 이년아, 네 발에는 버석거리지도 않나? 날아드는 탄가루는 하루에 몇 번씩 하는 걸레질도 소용이 없었다. 처음 어머니 될 사람의 뒤를 따라 집으로 왔을 때, 그때가 국민학교 4학년이 되는 이른 봄이었다. 왠지 궁색하고 거칠어 보이는 동네 풍경에 발걸음은 더디기만 했다. 그러나 고아원은 폐쇄 직전이었고 또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갈 자신이 서질 않았다. 뭐하노? 날래 안 따라오고. 어디 대궐 같은 집에라도 갈 줄 알았더나? 쭈뼛거리는 그녀의 눈치라도 읽었는지 여자가 재촉하던 길이었다. 성질이라도 활달해야 한다. 네 신세에 부끄럼 타고 하면 오히려 눈치 받는다. 되바라져도 안 되지만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활달하고 싹싹하게 굴어야 한다. 활달한 사람은 새엄마였다. 이 가면 됐소. 같은 값이면 성이라도 같아야 지도 덜 서운하지. 병치레는 안 해야 될 낀데 괜히 지만 설지. 원장실에서 해대는 모습이 무섭기도 했지만 찌끄레기로 남아있는 그녀로선 쓰다 달다 할 형편도 아니었다. 애들 눈으로도 제법 예쁘장하다 싶은 아이들은 맨 처음의 예배당에 있던 고아원에서 학교도 다니기 전에 다 떠나버렸다. 그녀의 기억도 뾰족탑이 있는 고아원에서부터였다. 그녀가 몇 살인지 군복 입은 아저씨들이 큰 차를 타고 가끔 드나들고 자기도 저 사람들이 데려왔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해 본 게 자신에 대한 기억의 끝자락이었다. 내 새엄마는 어떤 사람일까를 가끔 상상해 보기도 했지만 국민학교에 다니고 두 번째 고아원으로 옮겨오고부터는 그런 생각조차 포기했을 때 나타난 사람이 땅딸막한 키에 남자처럼 큰 목소리를 내지르는 여자였다. 하는 말의 반은 욕설이었지만 그래도 식구 중에선 그녀 자신을 속으로나 겉으로나 한 가지로 대한 사람이 새엄마였다는 것을 그녀는 뒤에 알았다. 저 양반이 네 아버지고 이 머슴아들이 네 오빠들이다. 진짜가 되도록 자꾸만 불러라. 부른다고 주둥이 안 다를 테니. 큰 오빠는 가게에 있었다. 점퍼는 늘지도 줄지도 않았건만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썰렁하고 서먹했다. 원래 담배포 달린 이 가게는 남편에게 맡기고 어머니는 부근 시장에 포목상을 내고 있었다. 그러나 신경통이 심해지고 새 올케가 들어오자 어머니는 점퍼를 큰 오빠에게 맡기고 들어앉았다. 같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동생이라는 올케는 성격이 차갑고 이해에 밝은 여자였다. 야간 여상을 그만둔 것도 올케 때문이었다. 전현 하는 꼴 보니 네가 고생이겠다. 아무 기술이나 배워서 나가거라. 그 수뿐이겠다. 자리에 누워 욕만 쓸 뿐 큰 올케에게는 어머니도 어쩔 수가 없었다. 어쩐 일고? 난로를 끼고 앉았던 오빠가 그녀를 멀뚱히 쳐다보았다. 본래부터 아버지를 닮아 부침성도 없고 물러빠진 사람이 올케가 들어온 뒤로는 잔정마저 말라버렸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사내의 둘이 밖을 내다보았다. 고모 보고 인사 안 하나? 그러나 방문은 오빠가 먼저 닫았다. 그녀는 동네로 들어오는 길에 정육관에서 산 쇠고기를 쪽마루에 놓았다. 김서방은 잘 있나? 오빠는 눈을 쇠고기 든 비닐봉지에 둔 채 물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엉거주춤 마루에 걸터앉았다. 죽었어요. 한 달 전에.
죽어? 어떻게? 교통사고였어요. 저런 변이 있나? 보상금은 옳게 받았나? 그게 밤에 비횡단 도로에서 술 때문이지. 큰일이구나. 앞으로 애가 며칠 되제? 애가 많지 않느냐는 소리에 그녀는 그만 할 말이 달아나 버렸다. 에이, 무심한 사람. 팔자에 네 사람 아니었던 모양이다. 미장원은 그만둔 지 꽤 되지?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새처럼 장사도 안 될까? 포목상도 한 물간 업종이고. 오빠는 돈 이야기라도 꺼낼까 지레 선수를 쳤다. 그녀는 서울이고 울산 소식도 물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큰애가 올해 몇 살이고? 그 애가 문제겠네. 국민학교 3학년 올라가요. 그게 법상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 외가 쪽으로 연락이 닿으면 의논해 봐라. 법이고 뭐고 있겠나? 지 애비 죽고 니도 무슨 정이 있을 거고 짐부터 덜어야지. 정이고 짐보다도 아이가 친외가를 알기나 해요? 알고 모르고가 무슨 문제고, 데리고 가겠다면 그만이지. 누구나 함부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찾아온 것이 후회되기보다 기부터 찼다. 어두워져 버린 길을 건너다 보는 그녀의 눈은 그저 아득하기만 했다. 가봐야겠어요. 올케는 못 보고 가겠네요. 늘 늦는 사람이니까. 그녀는 비닐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마루에 덜렁 놓고 그냥 가기엔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부엌일 시키려고 데려온 게 어머니 본심 아닙니까? 그런 애를 학교는 무슨 학교입니까? 크놀케 시집오던 해가 여상에 입학하던 봄이었다. 본심이 어디 있노? 다른 자식 키우듯이 키우는 거지. 큰 방에서 싸우던 소리를 그녀는 이 부엌에서 들었다. 처음엔 아버지며 오빠들 사람들이 무섭더니 나중엔 이웃의 눈이었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국은 새 식구가 된 올케가 범잡는 담비였다. 다락을 어떻게 고쳤는지, 머리를 잘못 들면 부딪히던 횟가루를 바른 계단은 없어지고 부엌은 조금 넓어 보였다. 그녀는 앉아서 다녀야 하는 비좁은 다락에서 잠을 잤다. 겨울에는 유단불을 이불 밑에 놓고. 그러나 미장원에 딸린 방에서 처음 자던 날은 차라리 이 다락방이 그리웠다. 그녀가 기억하는 최초의 고아원에서처럼 다시 혼자였으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눈치 받을 만큼 설게 운 것도 세월이 그녀를 스스로 이 집 식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에희도 종래는 그렇게 된다는 것일까? 차가운 저녁바람이 부는 연탄공장 사이길을 빠져나오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에희는 자기와는 다를 것 같았다. 기억의 첫자락부터 그녀 자신은 고아였지만 에희는 아니었다. 에이는 그저 아버지가 일찍 죽은 아이일 뿐이었다. 기억할 것도 없이 내가 제 어미라면 그뿐 아닌가.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혼인신고를 위해 난생 처음 구청에서 호적을 떼었을 때 그녀의 난에는 1959년 3월 12일 입양이라고 다른 식구의 그것에 비해 길게 씌워져 있었다. 성만 이가였어도 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처럼 애희의 생모는 죽은 남편처럼 줄이 그어진 채 언제까지나 호적에 살아있을지도 몰랐다. 두 번이나 갈아타면서 오랜 시간 버스에서 흔들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그녀는 요량이 서질 않았다.
아파트로 걸어 들어오는 길목의 불켜진 위장원이 크게 눈에 잡혀왔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앞길에 대해 제일 가까이 떠오른 것이 그것이었지만 오늘 밤은 유난히도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혼자 사는 여자는 제 자식도 제대로 건사할 수 없단 말인가. 젖어오려는 눈에 그녀는 만신의 힘을 모았다. 그녀가 남편을 소개받은 것은 전세이긴 하나 혼자서 미장원을 꾸민 지 5, 6년이 되는 30살 때였다. 어머니는 물론이고 아버지까지 다 돌아가신 뒤라 친정 거름도 거의 끊어지고 결혼조차도 접어둔 때였다. 변두리 동네 미장원의 손님이래야 매양 그 얼굴이었는데 죽은 남편의 재종 형수되는 사람이 있었다. 남편은 자기 봉급에 상관없이 살림만 살 것을 강요했고 그녀는 모아둔 돈을 본래 남편이 살던 전세금과 합해서 자그마한 단독주택을 사서 방 하나를 세놓았다. 그러다 남편의 공장이 양산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통근차를 타기 가까운 지금의 아파트로 옮긴 것이었다. 아파트가 보이자 그녀의 마음은 다시 급해졌다. 부식 가게에 들러 국거리라도 살까 하다 따뜻한 밥부터 먹이는 게 나을성 싶었다. 바쁜 마음과는 달리 그녀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랐다. 아파트가 시끄럽게 쿵쾅거리며 오르는 남편의 술 취한 발작 소리에 그녀는 심장병까지 얻었다. 남편은 마시던 술을 서기를 나온 뒤로는 거짓말같이 끊었다. 그러나 죽기 몇 달 전부터, 그러니까 지난 가을 들어 다시 마시기 시작했다. 남편이 다시 술을 마신 지난 9월을 생각하자 그녀는 다리에 힘이 쭉 빠져왔다. 문은 열려 있었다. 왜 문을 잠그지 않았니? 서기가 하도 울어서 아이스크림 사러 갔었어요. 애들은 하나같이 아이스크림을 입에 문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막내는 흘러내린 아이스크림으로 앞서피 다 젖어 있었다. 이 추운 날 무슨 아이스크림이냐. 밥할 생각은 않고. 그러나 큰애가 밥을 해본 적은 없었다. 그녀가 차고 앉아 살림을 살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남편이 눈이 무서워 걸레 하나 제 마음 아니면 빨리지 않았다. 서기를 본 뒤 마음이 달라졌는지 남편이 엄마 도와 청소해야지 라는 말도 하긴 했지만 그녀의 습관은 쉬 무너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애희가 예사롭게 다른 애들처럼 보이기 시작했을 때 남편은 죽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쇠터를 벗고 앉으면서 큰딸의 눈치를 살폈다. 집을 비운 사이 애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참았다. 엄마 없는 사이에 누구 찾아온 사람 없었고? 응, 아무도. 큰딸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우선 달려드는 안도감과 같이 자신이 지레 걱정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쳤다. 그들은 그저 의사를 타진해보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엄마, 맛있어. 수건으로 턱을 닦아주자 서기가 먹던 아이스크림을 그녀 입에 내밀었다. 그녀는 녹아내리는 물 때문이라도 받아 먹어야 했다. 얼굴을 숙이자 서기의 귀 밑에 자그마한 점이 눈에 들어왔고 입안에 차갑고도 달콤한 얼음물이 맴돌자 불쑥 눈물이 솟아올랐다. 겨울에 사과를 눈 속에 묻어두었다가 뜨뜻한 방 안에서 깎아 먹으면 얼어서 바삭바삭한 게 꼭 지금의 아이스크림 먹는 맛이더만. 친정 어머니가 아이들 먹는 걸 보고는 그 소리를 하면서 나더러 기억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 먹어본 것 같아. 사과밭도 어렴풋이 생각나고. 그 손님의 고향은 사류원이었다. 어째서 아이스크림이며 사과에
기억이 얹혀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날 밤 그녀는 손님이 이야기한 기억이라는 말에 예전 국어 선생의 추억까지 겹쳐 밤새 울었다. 처음으로 학원을 마치고 들어간 미장원이었으니 스물도 안 되었을 때였고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만 가득했을 때라 그런지 그냥 그 말이 서럽도록 되짚이는 것이었다. 자기에게는 왜 그런 기억조차 없는 것일까? 고아원에서 나이가 같은 아이들 중에서 우물이 있고 집 앞에 큰 감나무가 있었다고 기억하는 애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뒤면 무엇을 먹을 때나 물건을 만질 때 또는 골목이나 담벽을 지날 때도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나 뾰족탑이 있는 고아원과 군복 입은 아저씨들 이상은 언제나 꽉 막혀 있었다. 소리도 냄새도 그녀에게 어떤 기억을 뚫어내지는 못했다. 기억이라는 게 재산일까? 캐내어야만 할 기억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차라리 비극처럼 느껴졌다. 막내에게, 아니 애희에게 오늘 밤의 이 아이스크림은 잊어버려도 좋을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가 계속 내미는 아이스크림에 입을 가져갈 수가 없었다. 늦은 저녁을 먹자마자 서기가 먼저 자고 텔레비전 앞에 붙어있던 딸애들도 자기 방으로 건너가고서야 그녀는 설거지를 시작했다. 미루어 두었다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그러나 보일러실의 연탄을 갈아 넣은 시간까지 해서도 30분이 채 안 되었다. 너무 조용할까 겁이 나서 내쳐 켜놓은 텔레비전에선 몇 사람이 둘러앉아 좌담회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채널을 바꾸었다. 외국 연속극이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들어오는 나르의 남편은 언제나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평소에는 말이 없는 대신 술주정이 심했다.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혼이라는 걸 했지만 망처에 대한 그리움은 소로시 남편의 가슴에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근본도 모르고 겁없이 자란 서른이 넘은 여자였다.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딸에 대한 관심으로 쏠렸고 그것은 다시 그녀 자신에게 경계와 증오의 화살로 날아들었다. 그녀에게 남편은 결혼하면 묻히리라 여겼던 자신의 과거를 가장 날카롭게 후벼파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술이 취해 더럽혀진 옷을 수습하다 우연히도 그녀는 남편의 지갑에서 전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다. 처녀 때의 사진인지 여자는 젊고 예뻤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녀는 질투 대신 한없는 절망감에 빠져들었다. 남편의 마음을 되돌려 놓을 젊음도 용모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보다 A를 뒤쫓는 늙은이의 자태까지 겹쳐 근본도 모르는 자신의 신세가 서러웠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죽은 아내에 대한 기억에 살지만 그녀는 찾을 것도 기댈 것도 없었던 것이다. 심지약한 못난 사내라고 남편을 원망해 보기에는 그녀의 과거가 너무나 완벽하게 그녀 자신을 망가뜨려 놓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러므로 그녀가 할 수 있었던 생각은 남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었다. 그 애만이 유일한 현재요 미래일 것이었기 때문이다. 애숙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바로 보지도 않았지만 고집스레 34세 낳은 서기는 달랐다. 지금 경대 위에 얹힌 가족 사진도 서기를 낳고 나서 찍은 것이었다. 보고 있으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그녀는 무릎걸음으로 경대로 다가가 사진틀을 잡았다. 사진 속의 그녀 자신이 자신있게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러고는 계단을 울리는 발작 소리의 공포에서 그녀는 벗어날 수 있었다. 큰딸에 대한 가슴 죄던 태도에도 자신이 붓기 시작했고 그 즈음에서야 비로소 A는 그녀에게 진짜 딸이 되기도 했다. 그때 애숙이나 서기처럼 큰애를 대할 수 없었다면 오늘 그 남자의 출현은 어쩌면
그녀에게 반가웠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먼지라도 닦듯이 사진틀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그녀는 이렇다 할 사진이 없었다. 주민등록증 같은 증명사진 몇 장뿐이었다. 그게 그녀 자신이 이 세상과 맺고 있는 관계의 상징이라도 하듯이. 그러나 이대로 같이 산다면 애인은 이 사진 속에서 어떤 다른 기억도 찾아낼 필요가 없으리라. 그게 그녀의 유일한 고집이었고 희망이었다. 그 남자는 기른정이 어쩌고 했지만 A에게 그녀는 헤아려 내야 할 아이스크림이나 사과와 같은 기억을 남겨주고 싶지 않다는 것뿐이었다. 훗날 성인이 되어 어떻게 사실을 안다 하더라도 그녀가 다른 두 애와 똑같이만 먹이고 입힌다면 큰애도 괴롭지는 않을 것이었다. 텔레비전의 화면이 나가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놓고 일어나 스위치를 껐다. 석이는 엎드린 채 곤히 자고 있었다. 그녀는 잠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셔츠를 벗다. 거울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걸 알고는 불을 껐다. 그러나 창밖으로 스며드는 불빛이 여전히 경대의 커다란 체경 앞에 서 있는 그녀의 윤곽을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 커튼을 치고 거울을 비껴섰지만 자꾸만 자신의 몸뚱아리가 눈에 잡히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흠친 몸을 떨었다. 그렇게도 잘 참아오던 자신이 어째서 그 고비를 넘기지 못했을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잠든 애들의 얼굴을 보면서 한석구 그녀는 TV를 외면했다. 사람들은 모두 점이나 흉터를 갖고 태어나는 것일까. 하긴 남편부터가 그랬다. 속옷을 입고 있을 때야 보이는 목덜미의 한 가닥 털이 달린 점이 그 무렵엔 커다랗게 차라리 행복스럽게까지 그녀의 눈에 들어오곤 했다. 그러나 서기에게도 당신 닮았는지 귀 밑에 점이 있습디다 소리는 못했다. A에게도 애숙에게도 그런 게 있을까. 예사로 보아오던 딸애들의 몸뚱아리를 벗겨보고 싶은 미친 마음까지 들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고 달라진 것도 없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예사롭게 TV를 켜두어야 했다. 귀 밑에 점 두 개가, 세 살 때 인두에 대한 흉터가, 잠자리에 들면 온몸이 간지러웠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연이라고 이를 악물수록 온몸을 스멀거리는 가려움은 심해갔다. 한 고비가 넘었는가 싶었을 때 엉뚱하게 그런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밤 사이에 점이라도 몇 개 도단하는 기분이었고 잠든 남편의 목덜미 점을 서기의 그것과 번갈아 만져보기도 했다. 남편이 출근한 뒤로는 텔레비전 앞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날 저녁을 먹은 뒤 큰애가 친구 집에 숙제하러 간다는 소리까지 듣고는 그녀는 막바지에 매달린 애타는 눈들과 사연에 흠뻑 빠져들어 있었다. 지금까지 자기도 모르는 신체상의 특징이 어딘가에 있고 그런 표지를 찾으려고 애쓰는 저 많은 사람들의 그 어느 하나와 그것이 일치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잠겨들었다. 왼쪽 종아리의 화상이 맨 먼저 가려워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중학교 1학년 겨울 집의 다락방에서 유단부의 타월이 벗겨진 부분에 대인 동전 크기만한 흉터였다. 그녀가 알고 있는 흉터나 표지란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묘한 고집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아이스크림 같은 사과 맛에서 사류원 과수원의 기억을 더듬어냈던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사실이 흡사 자신의 기억이 아닌가 하는 착각에 한동안 빠져들었던 것처럼 등이나 목덜미에 자기가 모르는 그 무엇이 꼭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 거울 앞에서 옷을 하나하나 벗어가고 있었다. 옷을 벗어갈수록 가려움증은 수그러드는 것 같기도 했다. 결국 속옷 하나 걸치지 않고 섰을 때 그녀는
문 앞에서 자기를 뚫어져라 보고 있는 남편의 무서운 얼굴을 찾아내었다. 그녀는 황급히 치마를 들어 앞을 가렸다. 남편은 성큼 방 안에 들어섰다. 그녀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 점이 있는가 싶어서. 얼굴에서 번쩍 불이 나고 그녀는 쓰러졌다. 이게 미친 개 집안이야? 그리고 다시 밤늦게 계단을 오르는 구두 소리에 그녀의 가슴은 얼어붙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옷을 다 갈아입지도 못한 채 언제부터인가 꺽꺽 울고 있었다. 잠든 막내의 얼굴에 눈물을 비비다 아이가 손을 젓는 바람에 그녀는 정신을 차렸다. 옆방 문을 열었을 때 A가 무슨 잠꼬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큰애의 얼굴은 조금 찡그린 듯 했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왔을 때 계단을 오르는 구두 소리가 났다. 그러나 이제는 무서워할 것도 기다릴 사람도 없었다. 내일은 구청이든 어디든 가보아야지. A에게 그 애가 찾아내야 할 어떤 기억도 남기지 않으려는 자신의 고집이 아직은 알지 못하는 법률보다도 힘이 있을 거라는 희한한 자신감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걷어찬 막내의 이불을 다시 다독거리며 희미해져가는 발작 소리를 지우며 창을 울리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차피 다시 시작해야 할 시간들이 저 바람 속 어딘가에 잠겨 있을 것만 같아 그녀의 가슴은 천천히 두근거렸다.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되어서 가만히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도 너무 마음이 외로워지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자신과 연결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외로움을 넘어서는 두려움, 공포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어떤 집에 입양되어 들어간 여자는 그곳에서 겨우 가족이라는 정을 느꼈는데요. 물론 되게 애틋하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적어도 자기를 데려간 그 어머니는 그녀를 데려온 아이라고 무시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도 서럽게 울었던 거겠죠. 양부모가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됩니다. 그 후에 어쩌면 평생 혼자로 외롭게 살아야 했을지도 모를 그 여자는 아내와 사별한 남자를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만 여전히 그녀는 늘 자신이 비어있는 존재라는 기분을 떨쳐내진 못합니다.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남편과 전처의 딸인 애희 때문이었는데요. 여전히 전처를 잊지 못하고 있는 남편 때문에 여자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에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죽고 나자 큰딸 애희와 그녀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큰 가로막이 거치면서 이제부터 애희가 자신의 친자식처럼 느껴지고 있는 터에 애희의 외삼촌이 찾아온 겁니다. 애희를 자신들이 데려가는 게 A에게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을 하러 온 겁니다. 이 작품에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현재의 나라는 존재를 지탱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이유로 큰딸 애희를 데려가려는 외가와 여자는 맞서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A를 데려가고자 하는 외가 쪽 사람들과 이제는 자신이 아이에게 친엄마로서 대할 수 있게 된 여자와의 다툼을 그리는 이야기로 보여지지만 저는 그 이면의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기억의 부재 때문에 생긴 여자의 외로움인데요. 자신에겐 왜 어린 시절의 기억이 없는 것일까? 그녀가 기억하는 것이라곤 뾰족탑이 있는 고아원과 큰 차를 타고 들락거리는 군인 아저씨들에 대한 기억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그나마 자기가 살던 집의 모양이며 마당과 그 앞에 서 있던 나무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자신은 그 어딘가에도 속하지 못하는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여자는 얼마나 자신의 뿌리를 만들고 싶었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함께 그 간절함이 제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자의 새로운 뿌리는 무엇일까요? 그건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과 전처에게서 낳은 애희였습니다. 애희, 애숙, 석이, 세 아이들이 자신의 새로운 뿌리가 되어주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의지해야 할 뿌리가 되려면 자신과 무언가 연결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자는 세상에 아무하고도 연관이 없는 고아로 살면서 그것이 제일 부러웠거든요. 자신과 점 하나로 닮은 사람이 있다는 것. 남편의 목덜미에 난 점이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막내아이 석이의 귀 밑에 난 점은 그들이 남편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표였으니까요. 저는 여자가 자신과 아이들 연결 지을 수 있는 점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속옷 하나 걸치지 않고 서 있는 마지막 장면이 좀 비장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너무나 슬프게도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 장면이 상상이 되니까 슬펐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으면 저럴까 싶어서요. 어쩌면 저러다 더 고약한 어떤 정신적인 상처를 안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기우였던 듯 싶습니다. 결국 여자는 의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자가 속으로 생각하거든요. 내일은 구청이든 어디든 가봐야겠다고. 애희에게 그 애가 찾아내야 할 어떤 기억도 남기지 않으려는 자신의 고집이 아직은 알지 못하는 법률보다도 힘이 있을 거라는 희한한 자신감이 솟아나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애희가 어릴 적에 가진 희미한 기억을 끄집어내지 못할 만큼 지금 자신이 더 진한 기억을 남겨주겠노라는 의지가 어떤 법률의 힘보다도 더 강할 것이라는 희망인 것입니다. 자신이 애희의 친엄마로서 품어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의 기억은 없어도 이제부터 아이들과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여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좋은 작품이었죠. 이 소설을 읽다 보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고요. 지금까지 조갑상 작가의 단편소설 다시 시작하는 끝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 Thank you.